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여러분들, 굿모닝 닥터K입니다. 오늘, 한 주간 마무리하는 7월 17일 금요일 개장전 방송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일, 미국 시장, 유럽 시장, 소폭 조정받았던 상황입니다. 다우존스 0.50% 하락, 나스닥 0.73% 하락, 반도체 지수 0.40% 하락, 독일도 0.43% 하락했습니다. 자, 다만, 장중에 미국 선물이 하락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미국 시장 이 정도 흔들림 나올 수 있다는 건 미리 알 수 있었고요. 장중에 반영됐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마감 후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1% 미만 정도로만 마무리된다면 마이너스 양호하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지금 현재 고무적인 것은요, 미국 재개장된 선물이 다우 선물 0.21% 상승 출발 중이고요, 나스닥 선물 0.46% 상승 출발 중입니다. 자, 여러분들 미국 선물을 반드시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냥 전일 자료만 알고 만약에 미국 빠져서 끝났구나 이렇게 시장에 아침에 맞이하신다면요, 미국 선물이 다시 반등하고 있는 것을 모르고 진입하시면 안 된다 이겁니다. 자, 간단하게 뉴스 챙겨보자면요, 별 거 없습니다. 미중 간의 갈등 고조되고 있고, 중국의 공산당 당원 입국 금지하는 방법 이런 것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 측근은 반대를 하고 있다. 그런 뉴스가 나오고 있고요.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만 명 줄어든 전월 대비 130만 명 청구, 아직까지도 예상치보다는 125만 명이었는데요. 고용 회복이 뭐 시원찮다 그렇게 보여지고, 소매 판매는 7.5%로 증가한 전월 대비, 전망치는 5.2%였는데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냥 지금 현재 실적 발표 시즌이기도 하고요. 여러가지 지표 나오고 있는데 뉴스를 그렇게 붙여서 그렇지 그냥 특별한 거 없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한국은행과 ECB 기준금리 동결 소식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것보다 더 우려스러운 게 지금 하단에 보시면 중국 상해종합 증시가 전일 4.5% 급락한 상황입니다. 물론 강하게 급등한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신용투자 과한 것 같아서 금지조치 하는 부분, 이러한 부분들 증시의 악재로 나타나면서 좀 급락이 나온 상황이 있고요. 이제 경제 성장률, 2분기 성장률이 3.2%로 양호하게 나오니 중국 정부에서 경기 부양이라든지 이런 부분 이제 좀 작게 나오지 않을까, 이런 우려들 같이 섞이면서 전일 중국이 좀 강하게 빠졌던 부분 하나 중요한 사항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환율도 한번 가볍게 챙겨보자면요, 환율도 크게 무리 없습니다. 1205원으로 마무리 됐으니까요, 1200원을 중심으로 1190원 밑으로 이쪽으로 내려오든 아니면 위쪽으로 올라가도 1220원 정도의 큰 박스권, 1190원과 1220원 사이에서 움직이는 흐름, 약달러 기조는 그대로 어느정도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의 위안화도 1달러당 6.99 위안 기록하고 있는 등 약달러 기조는 계속 진행 중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시장 전일 미국 하락에 따른 조정 먼저 반영이 됐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기관 외국인이 전전일은 쌍끌이 매수 들어왔다면 전일은 쌍끌이 매도, 코스피 외국인 1322억 매도, 기관 1835억 매도, 그리고 코스닥도 양대 시장 크게 차익 실현 물량 나오는 그런 전일이었습니다. 기존에 강세 보였던 카카오, 네이버,
카카오, 네이버 이런 종목들 4%대로 강하게 조정받았고요. 게임주의 NC소프트도 상당히 강하게 조정. 그리고 바이오 종목군들도 쉬어가는 모습이고요. 핀테크, 온라인 결제 관련 NHN, 한국 사이버 결제와 같은 종목들, 5G 종목들도 폭등에 따른 전일 상당한 차익 실현 물량 나왔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닥터K는 많이 오른 종목들 아무리 주도주라 하지만 꼭대기에서 따라가지 마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카카오 많이 올랐어요. 자, 그러나 오늘 30만원권 초반 정도로 20일 인근으로 조정을 받는다면 시장 상황에 따라서 시장 상황이 적당하게 움직여준다면 이제 슬슬 분할 매수할 수 있는 카카오 권역으로 오고 있다. 20일 인근이니까요. 자, 네이버도 20일 훼손하는 상황이고 네이버보다는 카카오를 좀 더 추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는 25만원권 정도로 좀 내려와야 20일을 이제 이탈하는 모습이니까 추가 하락한다면 25만원권 정도 내려와야 조금 더 매력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권역이지 않을까. 최근에 좌측에 하단에 한번 보십시오. 연속 매도입니다. 외국인 매도 계속 나오고 있고 차익실은 논다 이거죠. 카카오도 보시면 연속적으로 전일 조금 들어온 부분이 있습니다만 5거래일 이상 기간은 거의 10거래일 정도 강하게 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강하게 올랐던 부분에 대한 기관 외국인 차익 실현 물량이 오늘 정도 조정을 한 번 더 받는다면 적당히 마무리될 수 있는 권역이다 생각하니까요. 카카오 관심 있게 보시고요. 닥터K는 NHN 한국 사이버 결제 20일 인근까지 강하게 조정 받았으니 어저께 먼저 슬쩍 선침에 한번 해 들어갔다. 반등 나온다면 충분히 NHN 한국 사이버 결제와 같은 종목들 갈 수 있기 때문에. 자, 결론은 그렇습니다. 결론은 버킨 것 아니고요. 네이버, 카카오, 그리고 NHN 한국 사이버 결제, NC 소프트, 이란, 그리고 2차 전지 쪽에 LG화학, 그죠? 삼성 SDI 이런 종목군들 계속 관심 가져야 되는데요. LG화학은 어저께 차익 실현 위에서, 그죠? 전고점 인근에서 해버렸거든요. 하루 조정받고 다시 올라가기에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부담스러운 권역이니까 조정을 좀 더 기다렸다가 접근을 해야 되겠다 생각 들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는요. 삼성전자 외국인 최근에 좌측 하단 보시면 지속적으로 매수해주고 기관도 이제 슬슬 매수해두려는 구간이니까 삼성전자 적당히 매수 계속 해나갈 수 있다고 최근에 한 달여 동안에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중장기로 할 만한 권역이니까 한 53,000원권 정도 위치한다면 적당히 다 사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매수 가능하다. SK하이닉스는 좀 지지부진하니까요. 조금 더 기다렸다가 85,000원 위로 올라타는 모습 보고 접근하시라.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도세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 DRAM 가격이 좋지 않을 것이다 라는 뉴스들도 나오고 있죠. 그래서 조금 시원찮은 상황입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강세 보이던 언택트 관련 종목군들 강력한 차익 실현 나왔던 전일이고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개발에 대한 기대감들 자꾸 나오고 있으니까 자동차주 그리고 조선주 그리고 건설주들 강하게 반등하고 있는 요즘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길게 쭉쭉쭉 끌고 가기보다는 빠른 차익 실현이 나오는 그런 요즘 장세니까요. 지지장 닥터K가 제시하는 부분 잘 참고를 하시고 투자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미국 선물 현재 양호하게 진행 중이다 라는 소식까지 전해드리겠고 오늘 중국이 추가로 하락한다면 또 조금 우리 흔들림 나올 수 있으니까요. 중국 개장 상황도 잘 한번 지켜보자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광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침 8시 50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닥터K였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바이바이. I'm Dr. K.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